2월 13일 최대림 박동진 두 분의 노동 열사를 추모합니다. 먼저 최대림 열사 23주기를 맞이하여 열사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림 열사는 1957년에 출생하셨습니다. 1985년에 대우조선에 입사하여 수리선 생산부에서 근무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에서 건조 중이던 유조선 갑판 위 25m에서 분신하여 투신하였고 운명하셨습니다. 그해 최대림 열사의 나이 41세였습니다. 당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법안에 민주노총이 합의했습니다. 1기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과 집행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민주노총 1기 집행부 교섭에 참여한 임원들 모두 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19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연대회에 상정되어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정 합의안에 찬성했던 집행부는 총 사퇴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원칙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을 서명한 것이 아니라 잠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연대회 때 통과돼서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대연대회 부결됐고 서명할 주체가 사라졌죠.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측은 정치적으로 대국민 여론몰이를 통해 민주노총 집행부가 합의했다. 물론 한국노총은 당연히 그때 합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뭐 대연대회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민주노총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대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대의원들의 3분의 2 정도가 반대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측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합의한 것으로 몰아서 입법화해 버렸습니다. 당시 대우조선은 IMF 외환위기를 빌미로 1997년 말부터 성과급과 상여금을 아주 지연해서 지급하고 연차수당을 체불했습니다. 토요격주 휴무 중단 등의 의도를 노고를 하면서 조기 작업과 1시간 일 더하기 등을 강요하고 현장 조합원들을 거과 같은 방식의 노동통제와 부당노동행위로 탄압하였습니다. 열사의 죽음은 경제위기 속에서 끝없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정치인과 재벌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IMF 외환 위기에서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또다시 과거와 같이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폭거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열사는 돌아가신 후에 양산 솥발산 열사 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역시 2월 13일 기일인 박동진 열사는 올해로 17주기가 됩니다. 열사는 1961년에 출생하셨습니다. 1989년 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셨고 1989년 5월 서울 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 창립에 함께했습니다. 초대 법규 부장을 맡아서 70여일간의 파업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고당했고 그 이후에 사무국장, 사회보험노조 서울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노조를 세우고 사수하는데 일과성을 다했습니다. 2000년 6월 박태영 이사장이 부임하여
노동조합의 무쟁의 선언을 강요하고 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습니다. 공단은 이 낙하산 관료들에 의해서 거대한 비리 집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열사는 노조 탄압에 반발해 투쟁하다 해고당했습니다. 부패 비리 구조의 정점이 있던 박태영의 이사장의 이임식이 있었는데 이걸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열사를 고발했고 또 이후에 해고당했으며 검경에 의해서 수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40세 되던 해에 결혼했지만 8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아이의 출생도 보지 못한 채 2004년 2월 13일 운명하셨습니다. 현재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2월 13일 최대림 박동진 두 분의 노동열사를 추모합니다.